게임도 알고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솔테카입니다. 자, 저는 지금 하이테크 자키 브레이크 챌린지 네 번째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 이 네 번째 타워는 골드 티어 캐릭터즈 온리, 금색 계열의 캐릭터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역시 골드 캐릭터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편집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조합 상관없이 그냥 센 캐릭터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름 앞으로 놔야 되겠다. 이름 앞에다 놓고,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타워 첫 번째 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끝난 것 같죠? 근데 좀 오래 걸렸네요. 제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네, 두 번째 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타까지 때리는 건 좋은데 추가 타 다음에 좀 딜레이가 심하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두 번째 탄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타까지 진짜 때리는 건 좋은데 너무 딜레이가 심해서. 네, 얼마에게 패시브 덕분에 상대방의 체력과 공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체력과 공격력을 방어력이었나? 그거를 반을 떼서 가져와갖고, 은색은 40%였나요? 그거를 떼갖고 와갖고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자, 네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Regeneration. Enemies regenerate health over time. 자, regeneration. 회복이죠?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때문에 좀 그렇긴 했는데 이 판이 제일 빨리 끝난 것 같네요. 네, 네 번 파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영혼 5개를 얻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도 빠르게 가보고요.
추라타 딜레이 때문에 방어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아까는 좀잘 맞았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판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편집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육향 넣고요. 인술 그리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번째 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리우캉은 참 좋네요. 네, 여섯 번째 판 마무리하고요. 바로 일곱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방어할 때도 추가타 때리는 게, 이제 가끔마다, 정말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그냥 보통 할 때도 그렇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상태의 이상이 또 걸렸죠? Vampires. Enemies drain your life to regain their own. Vampires. 흡혈귀죠? 피 빨아먹는. 자,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당한 게 없네요. 다행이죠. 자, 네 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영혼 10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 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했고요. 자, 열 번째 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두 판을 위해 편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번째 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네 번째 타워 마지막 탄인데요. 상태 이상이 걸렸죠?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off balance. 균형이 보통 이제 off라고 하면은 꺼졌다라고 하는데 뭐가 이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할때 꺼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뒤에 밸런스가 붙으면 이 균형이 나갔다라는 얘기죠. 균형이 깨지고 나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off guard는 방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표현을 좀 다르게 써서 무방비 상태라고 하죠.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좀 방심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심하는 사이에 적들에게 잡힌 거죠. 적들에게 잡혀서 무작위로 교체 당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타워 마지막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탄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의 보상도 받고요. 자, 네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카드 팩을 얻었는데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레벨업. 은색, 특수기 2. 자, 카노가 나왔네요. 제가 지금 솔직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은색 계열을 지금 융합을 다 마친 상태라 뭐가 나와도 사실은 이제 돈을 얻는 거가 되는데, 근데 카드 팩에서 나오는 이 골드 카드들은 제가 아직 많이 그렇게 얻지는 못해서, 심지어 저는 좀 서브 제로랑 운이 없는지 서브 제로도 안 나와서, 컴백팩에서도 뽑을 때 서브제로도 안 나와서, 네. 서브제로를 사람들이 좀 호구제로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사실 좀 얻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조금이나마라도 도움이 되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네. 푸념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저는 네 번째 타워를 여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섯 번째 타워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